아줌마도 할 수 있는데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자작의 고수를 찾아서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년 유튜버 자작의 고수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깨 차박수채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들깨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옆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 같은데 네. 어떤 차량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차박을 목적으로 네. 구매해서 자작으로 만든 시에나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네네.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차박 입문을 레이로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 더 넓고 타륜이면 못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차량을 알아보던 중에 스타렉스를 먼저 구매했었어요. 차량에 좀 문제가 있고 구입한 지 7일 만에 차를 돌려보내고 환불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 타륜 차량을 찾다가 적당한 차량이 시에나가 눈에 들어왔고요. 또 뭐 얘기죠 이제? 머리가 하얘지네 진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차는 원래 평탄화를 안 해도 차박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좀 더 편안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합판으로 자작나무 15T로. 잠깐만요. 원래 이 차량이 몇 인승이에요? 원래 7인승이죠. 그러면 지금 2열과 3열을 탈거 하신 거예요? 네네. 나무 밑에 뽀라켓 같은 게 보이는데 네. 이게 혹시 의자 뽀라켓인 거예요? 네네. 탈부착식이에요. 아, 의자를 그러면 지금 붙이려고 하면 붙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한 장을 드러내면 2열 시트를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아. 자, 두께님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또 감성적인 느낌이 확 들어요. 가운데 조명이 달려있고. 네. 저 옆에는 커튼봉이에요, 저거는? 네, 이건 커튼봉. 제가 쓰던 거랑 같은 거 같은데. 네. 네네네. 이것도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제가 미싱을 오랫동안 해와서 커튼이라든가 뭐 파우치라든가 패브릭 제품들은 전부 제가 만들어요. 요 밑에 뭔가 둘러싸져 있는데 아, 여기는 대충 사이즈 보니까 느낌이 오는데 자 포타포티예요? 포타포티랑 전기장판. 네. 아, 전기매트예요? 네. 화장실이라서 이렇게 숨겨놓으셨구나. 네네. 화장실이랑 수납함이에요 이건? 네네. 그리고 냉장고. 저도 RP쿨 K25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수면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럼 이런 목공에 대한 걸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가구가 제가 생애 최초로 만든 가구예요. 아, 진짜요? 안에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네. 아, 이거 지금 몇 리터인 거예요? 10리터요. 10리터, 10리터. 네. 보니까 여기 피스를 박아서 칫솔, 이렇게 세면용품들 있고 청소수 10리터면 보통 몇 박으로 차박을 나가세요? 보통 1박 2일이 제일 많은데 네네. 1박 2일에 혼자서 10리터면 충분해요. 그럼 한 2박 3일 나가면 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중간에 물을 보충해줘야 돼요. 조금 애매하죠, 네네. 네. 자, 싱크볼 크기도 생각보다 꽤 큰 것 같아요. 미니 싱크볼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충전식이죠, 저건? 네. 충전식 워터펌프. 자, 이제 여기 수정이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웬만한 음식도 해먹는다는 소리인데 위에 보니까 또 환풍기 같은 게 있어요. 네. 와, 저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래. 저거 또 직접 만드신 거예요? 포맥스 1T이고요. 네네네. 이 사이즈가 문구점 같은 데서는 팔지를 않아서 따로 이 사이즈로 제작 주문한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말아놓으면 창문 같은 거 어떻게 여닫아요? 가동을 할 때 요만큼까지 내려요.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계속 달아놓은 상태로 내년 초봄까지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확실히 있으면 효과가 있어요. 추운 겨울에 동계 때, 극동계 때 너무 좋죠. 그리고 옆을 살짝 볼게요. 네. 옆에 보니까 이거 동그란 게 있는데 이거 살짝 꺼내봐도 돼요? 아, 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 용도는 뭐예요? 원래 이 싱크대 상판을 구멍을 뚫고 나서 남은 나무로 이렇게 뚜껑을 만들었거든요. 요리할 때 여기서 하고 이제 환풍기 돌려서 이제 조리를 하죠. 이것도 딱 맞게 잘 만드셨다. 좀 더 깎아내야 돼. 이거 자르고 나면 네네네. 이만큼 한 1cm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깎아서 샌딩으로 또 마무리하고. 자, 밑에 보니까 이제 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 보니까 이거 윗부분도 좀 많이 남네요. 네. 이 공간이 조금 아까워서 네네네. 서랍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고 아니면 여기 레일을 달아서 이렇게 확장식 테이블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옆에 보니까 인상적인 게 여기 유리창에 조명이 달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리나 거울에 붙일 수 있는 조명인데요. 이 고무 착판으로 붙이면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어요. 착판이구나. 네. 혹시 이거를 구매하려면 뭐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화장대 조명 아니면 파우더룸 조명이라고 검색하시면. 보니까 옆에도 딱 맞게 뚫려 있는데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다 뜨신 거예요, 직접? 이건 자수고요. 이 원단은 이렇게 누빔 원단이 있어요. 네네. 인터넷으로 누빔 원단을 구매해서 자수를 놓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옆에도 똑같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창문에 딱 맞게 다 뜨셨네요. 옆에는 온도계가 하나 있고요. 자, 아까 여기 상판 부분을 마무리 좀 설명해보자면 위에는 이제 또 테이블로 사용한 용도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옆에는 또 수납장이에요. 네. 수납장 실내가 안 된다면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거 자석으로 딱 붙여지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뭐 소리 같은 거 안 나나요? 네.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또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벨크로로 묶어놓으면 소리 안 나죠. 집에서 그냥 사용해왔던 다이소 필통인데요. 네네네. 따로 같은 나무로 만들까 하다가 번거로워서 그냥 붙였어요. 이거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시계도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고. 그리고 적상계랑 인버터 스위치 같아요, 이건. 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220이랑 USB가 있는데 이것도 직접 다신 거예요? 네. 우와, 신기하다. 이거 물 같은 거 쏟아줘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네, 해놓으면. 네네네. 자, 전기장치가 있다는 소리는 파워뱅크랑 인버터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네.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여기 궁금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까? 자, 와우. 파워뱅크는 몇 암페어짜리예요? 310암페어예요. 310암페어. 그리고 인버터 3000와트예요? 네, 3000와트. 와, 전기 진짜 부자시네요. 전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다 써본 적 있어요? 전기를? 다 써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죠? 네. 혼자서 쓸 땐 제가 볼 때 저거 남아 돌 것 같은데. 네, 남아 돌아요. 근데 제가 좀 더 놀라운 건 이 차량 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어요, 아래? 이 자리가 3열 시트가 싱킹되어 있던 자리거든요. 아, 그러면 원래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의자가 들어가 있던 자리네요. 네네. 그걸 떼어내고 네. 이제 인승 구조 변경을 하셨겠네요. 네. 보시면 엄청 깊어요. 팔이 와. 거의 여기 팔꿈치까지 다 들어갈 정도로 엄청 깊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깊고요. 보니까 밑에 무시동이터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 무시동이터 어디 모델이에요? 에버스페커예요. 에버스페커 2kg. 무시동이터 배관 라인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한번 처음에는 여기다가 네네. 설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중간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잠잘 때 이불에 덮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위로 쭉 올려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히터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서 이게 좋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여기 상판 아래로 뭔가 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높이 이걸 맞춰준 거예요, 한번? 네네. 받침대예요. 차량을 만들면서 내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예요? 높이를 굉장히 좀 네, 정고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시면 거의 한 40cm 정도가 떠 있어요, 위에가. 네네. 그러면 이거를 살짝 높여서 수납함을 만들 법 하거든요. 네. 근데 안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되도록 높은 게 좋아서. 아, 일부러 높은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 천장이 너무 낮으면 이 스텔스 차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차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해야 되거든요.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이럴 때도 만약에 천장이 낮다면 이렇게 쭈그린 상태에서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서 있을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단을 보니까 좀 세 개로 쪼개져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제가 혼자 들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아예 만들 때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않은 거예요? 네네. 100% 혼자 하신 거예요? 네, 혼자 했어요. 와,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지 차박 위주로 다닌다고 하셨으니까 무섭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처음엔 무서워서 창문도 못 열고 외부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누가 날 쳐다보고 있을까 봐. 아, 그래요? 네네네.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익숙해졌고요. 그렇게 위험한 곳은 가지 않아요. 영상 속에서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조금 떨어진 곳에 캠퍼님들을 꼭 있는 곳 그런 곳에 다니고 있고요. 딱 느낌이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나 차박한 여자다 여성여성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 벨크로가 있어요? 네. 원래 모기장 치던 네, 자리예요? 네. 모기장도 제가 직접 만든 게 있는데 모기장이나 우레탄창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아, 그것도 만드셨어요? 네. 지금은 모기장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이제 동계 때는 우레탄창 써야 되겠죠? 바람이 불지만 경치가 보고 싶을 때는 우레탄창을 밖에다 붙여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오늘 차량 구경 잘했고요. 제 유튜브 채널도 보면 중년대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비슷한 한 50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작을 꿈꾸는 분들한테.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네네네. 앞으로 은퇴를 하면 캠핑을 하고 싶다, 차박을 하고 싶다. 아줌마도 할 수 있는데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자작을 하게 되면 만드는 과정이 재밌어요. 되게 보람차죠. 네. 자, 들깨니 오늘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 얻으셔서 좀 도전을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